다들 편안해 지앙 제주와 뉴스오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가 한라산 선작지와 일대에서 털진달래광 산철쭉 개체수를 조사하였은 뒤 산철쭉이 털진달래보다 2배 가차이 하된 거랍니다. 산철쭉은 선작지와 일대에서 3만 8천 그루, 털진달래는 1만 9천 그루가 관측되어내 두 개 수종의 평균 개체 시장은 100제곱미터에 평균 12.1그루로 파악되었다. 경어곡 털진달래는 블루컥에 솟은 암석 닮은 뒤 주로 분포하여내 산철쭉에 비하영 상대적으로 건조한 토양에 분포하는 걸로 조사되어진 거랍니다. 털진달래광 산철쭉은 매년 5, 6월 서시에 한라산 비경을 맹그는 자연자원이오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 달부터 적용하는 버스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을 체함으로 맹문화허용 누리집에 공개하였다. 공고문에는 승차거부강 도중하차, 무정차광 기사의 불친절, 차내 안내방송 미실시고 등 11가지 위반 행위에 돌랑 적발건수별로 처분 기준이 더맞았던 셈이다. 이에 돌랑 위반 행위가 적발이 되면 적발 건수에 돌랑 최고 60만 원의 과료광 버스 운전 자격도 취소된 된 고람사. 경원이 너문해 도내 버스 이용 불편 민원은 몬허영 632건인데양 유형별로 보면 무정차가 진로하고 그 다음이 불친절광 시강 미준수랜 됨사. 화부 공업지역 이전을 위한 대체 입지 후보지의 주민설명회가 무기한 연기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1일 조천리 주민터를 대상으로 계획한 주민설명회를 모슬회의 요청으로 연기하였다. 조천리 모슬회는 KCTV강 전화통화에서 모슬 차원의 주민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이 설명회를 개최하는 건 옳지 않여된 판단허연에 연기를 요청하였진 거라스다. 제주도는 7월 후제 모슬회광 협의허용 설명회 일정을 또시 정확해냈다. 중국발 괭생이 모자바니엔 허는 노랑쟁이가 제주 해안가 하간 디덜에 막 밀려왔습니다. 샘보롱광 조류를 돌랑 며칠 소시에 노랑쟁이 덜이 하역 밀려오멍 수거 작업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디저디 하간디서 수거 작업을 벌렴주마는 이르 후제도 노랑쟁이가 더 하영 유입될 것 담댄들 허연에 걱정이 막 하된 고람스다. 김경인 기자가 고라안내쿠다. 해수욕장 몰래와시 온통 검갈색 노랑쟁이로 덕거정이시다. 며칠 소시에 갑자기 떼밀려 온 거우다. 중장비가 이디저디 누비멍 수거 작업을 벌렴스다. 불삭기로 걷어낸 노랑쟁이를 트럭덜에 웬기길 내초래 수거된 노랑쟁이가 금세 수북호게 대며졌다.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딘 바다지킴이광 공공근로자들이 직접 수거작업을 벌였다. 몰래범벅이 된 노랑쟁이를 털멍 부지런히 마대래 도맘스다. 치와도 치와도 끝이 어수다. 자주 이런 일이 없는데 올 들어서 내가 여기 구문 이후로는 처음 이렇게 많이 왔어. 여기서부터 저쪽 동쪽까지. 특히 보름이 세게 불엉 노랑쟁이 우틸에 몰래가 덕거지멍 일일이 땅을 파고 잔뜩 얽어진 노랑쟁이를 그치는 작업 고장 추가되영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염수다. 한 3시간째 됐는데요. 지금 오늘도 중장비로 해서 다 일을 못 끝날 것 같습니다. 계속 사람 손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너무 모래 깊숙이 묻혀갖고 중장비를 들고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 제주 해안 하간디덜에 노랑쟁이가 밀려왔습니다. 동부지역 해수욕장들에도 노랑쟁이가 하영 떼밀려오멍 눈살을 찌푸리게 허염수다. 요지금 5년간 제주에서 수거된 노란쟁인 17,000여 톤. 너문해광 지난 2022년에는 수거량이 각각 500톤 안팎으로 크게 줄어신 뒤 올드렁 너문돌 말부터 보름 동안 수거한 양만 벌써 소백톤에 달허염수다. 제주 해안 하간딜 습격헌 노란쟁이. 수거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다음 달 고장 계속 허영 유입될 거 담댄덜 허영 걱정이 크우다. KCTV 뉴스 김경임이우다. 경에는 요새 사람들이 막 더워 먹은 김치 옛날 그 해역 골 때는 마당이 선으로 내거네 그냥 건더우면 그냥 그 마당에다 놔자거네 감자청들 그냥 이웃 사람들 없애 내거네 감자들 먹고
아이고 그 삼촌은 할망은 그냥 그 대여밭에 검질 매져 놓으면은 서먹 그냥 똠이 잘 자라면 그냥 폴구비로 그냥 똠 실멍 잘 못 매여 비나 와나면 걔도 깨끗이 못 매여 그네 걱정많이 되고 해놨어게 태역은 그 정자라는 데 그 앉는 데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 태역이라는 것이 그 예전에 그 마당에 있었던 그런 잔디 같은 걸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태역이라고 하는 것은 키가 작고 정원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산 봉분 위에 씌우는 식물을 뜻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잔디라고 말씀해 주신 분은 정확하게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제주어 태역이라고 하는 그것은 표준어 잔디에 해당합니다. 태역이라고 하는 그것은 정원을 가꾼다든가 아니면 무덤을 손질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처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당에 태역 파던 세면해보란 마당에 잔디 파버리고 시멘트 해서 하는 것처럼 활용하시면 됩니다. 선호롱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선호롱하다라고 하는 말은 약간 서늘한 기운을 느낄 수 있다 하는 정도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표준말 사느라타에 해당합니다. 제주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아세안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캄보디아광 교류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형훈 지사는 지난 17일 서울에서 캄보디아의 훈만의 총리광 만낭, 제주도강 CM립 간의 관광광 농수축산업, 미래신산업고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교류를 협약하였다. 경호곡 농수축산산업의 인적, 물적 교류는 물론이고 직항노선 개설을 포함하여 관광고 등 경제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CM립주는 캄보디아의 광역단위 행정구역인 디앙,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를 보유한 세계적인 관광명소를 고전시수다. 제주 서부농업기술센터가 전국 나록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나록 뱅해충 예찰포를 운영하였다. 중국 남부광 베트남 곳든 데서 기류를 타먹 놀라오는 멜구류 곳든 나록의 뱅해충을 미르시 관찰하여 전국의 상황을 전파할 거란 고람스다. 나록의 배멜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록 뱅해충은 제주에서 예찰된 후제 3일에서 5일 후제에는 내륙 지방에서 발견된다는 것이다. 서부농업기술센터는 다양한 장비를 이용하여 고슬철 나록 수확기 고장 열흘 간격으로 뱅해충을 조사 허캥 고람스다. 우리 월평농은 자랑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이 당, 이 월평동의 할망당인데 이 할머니한테 와서 빌면은 아이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서 이 당은 상당히 유명한 당입니다. 정월 초하루 넘으면 세배 자손들 건강하령 절간에보단 우선 거기가 그 하나의 신이죠. 어렸을 때는 여기에 이제 그 막 씨를 걸고 돈도 걸고 이렇게 영하면 우리가 이제 와서 할머니한테 절하고 요거 좀 갔다가 이제 연 난리쿠된 해간에 씨도 갔다가 연도 띕고 그러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건 안에 잘 보존하고 경을 세니까 이 동네 지나갈 때랑 한번 구경도 오시고 오신 때는 한번 이렇게 기도도 드리고 그렇게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고라안엔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정 오쿠다 편한 달 러십사에.